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지혜가 필요하겠죠. 어리버리해서는 안 되겠죠. 네.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세요. 이해를 하고 있는 표정인지, 넋이 나간 표정인지, 넋이 나가는 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감탄을 해서 넋이 나갔든지, 아니면 몰랐어요. 예, 전혀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멍해진 건지.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순종은 순종은 기뻐하시지만 어리석은 것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맞죠? 예.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것과 게으른 것은 죄악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지혜와 지식을 버리라 그랬어요?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네,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리로다. 여러분, 지혜의 시작이 뭐라고요? 예,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의 시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일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잠언 3장 13절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옆에 있는 분은 살짝 보시죠. 행복해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혜가 시작된 거예요. 맞죠? 더군다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지혜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겁니다. 서로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잠언 8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여러분, 단순하다는 말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단순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고요. 어리석다는 의미가 부정적인 건데 여기서는 어리석다는 의미로 쓰인 거죠. 예. 자, 어리석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혜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 그러고 지혜를 무척 강조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거든요. 예, 호크마. 호크마인데 이 허크마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간다 그랬죠? 근데 이 허크마라는 단어에 알파벳마다 숫자값이 있죠? 그리고 또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는 변함이 없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 허크마라고 하는 게 지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근데 위에는 서수고요, 밑에는 숫자값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서수는 알파벳 순서값이거든요? 그리고 숫자값은 각 알파벳에 부여된 숫자값들이에요. 그래서 허크마라는 단어의 첫 번째 단어의 순서는 여덟 번째 알파벳이죠. 그 다음에 요두 번째 알파벳은 여기 열한 번째 알파벳이죠. 그래서 여덟 번째, 열한 번째, 열세 번째, 다섯 번째죠. 그래서 요 순서값을 싹 더하잖아요. 그럼 그게 37이에요. 그 다음에 각 알파벳의 숫자값들 있죠? 8, 20, 40, 그리고 5 이렇게 돼 있죠? 이 숫자값 4개를 더하잖아요? 그 값은 또 73이에요. 너무 어떻게 찾아내셨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37 다이별과 73 다이별은
천지창조 메시지의 핵심 숫자죠. 그럼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나타내는 대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관계된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라.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지혜인 거예요. 그럼 천지창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꽃 저절로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아,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 수준으로, 기술 수준으로 이 꽃을 못 만들거든요. 그럼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만든 작품이지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은, 여러분, 이 말은요, 뜻을 전달하려면 이 말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문법을 갖추어야 되고 단어의 순서들을 제대로 정해서 발음을 해야만 의미가 전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그 논리가 있어야 돼요. 맞죠? 제가 횡설수설했다가는 다들 뛰쳐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논리에 해당되는 단어가 영어로 로직이거든요. 그 로직이라는 말의 뿌리가 헬라어의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정보를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로고스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게 람다, 그 다음에 이게 감마 이래가지고 로고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로고스도 재미있는 것은요, 이 헬라어도 알파벳마다 숫자값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숫자값은 재미있게도 373이에요. 앞에 두 개 읽으면 37이죠. 뒤에 두 개 읽으면 73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지혜의 말씀이죠. 이 우주를 설계할 정도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들 속에 창세기 1장 1절과 관계된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지혜와 진리의 말씀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드는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함께 지금 보시는 분 중에요. 3과 7과 3을 더하면 13이죠. 13은 첫 번째 다윗별 숫자였죠. 예, 김계선님이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예, 보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다. 여러분, 이런 집 하나 제대로 세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정교하게 딱 짝이 맞아야만 무너지지 않게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기가 막힌 질서와 조화로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에 관계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볼 텐데요. 잠언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안심하세요. 하늘 안 무너집니다. 예, 또 시편 104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사오니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잠언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를 보전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예. 여러분 따님 중에 혹시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 있거든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재 개그였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있는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담긴 수학적인 지혜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우리의 날수 센다는 것은 자기 인생 중에 내가 몇 살쯤 왔고 앞으로 몇 년 남았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자기 관리 차원도 있고요. 또 뭐냐면은 우리의 날수, 인간 역사의 날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어디쯤 살고 있는지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옳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90편 이거 12절이 아니라 딴 걸 텐데 둘 중에 제가 뭔가 헷갈렸네요. 옮겨 적다 보니까 자 함께 일단 읽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시작. 백성 중에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짐승 같은 자들아. 그러니까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그죠? 자신들의 그 감정에만 충실해서 사는. 그렇죠? 본능에만 충실해서 그것만 따르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 정답은 가끔 사람이 되는 짐승이거나 가끔 짐승이 되는 사람이거나 예, 시편에 있는 말씀 49장 3절 시작.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잠언 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니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수학적 비밀을 이해하기도 힘들어하는데 그렇죠? 그걸 설계해서 담아놓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재미가 있으신가요? 아직 절반도 못했어요. 다 같이 두 개의 단어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 역시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좀 더 정확한 발음은 이게 헬라어거든요. 그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발음했냐면 예수스. 그리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 왕 이런 거죠. 왕이신 예수 이렇게 됩니다. 왕이신 구원자 이런 뜻이죠. 예. 그런데 헬라어도 알파벳의 숫자값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예수수라는 이름의 숫자값이 888인 것을 알려드렸었어요. 예. 계시록에 나오는 666과 대비가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666은 멸망의 숫자고요. 짐승의 수라고도 하고 사람의 수라고도 하고 예, 적그리스도에 관계된 숫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888은 예수님의 숫자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새 출발. 예, 좀 이따가 왜 그런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숫자는요, 요거 알파벳 숫자 값을 다 따져보면은 1480이에요. 근데 이 숫자들이 평범한 숫자가 아니고요. 놀랍게도 다윗의 별과 관계된 숫자들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888은요, 두 번째 다윗별이 37이었죠. 거기다가 24를 곱한 숫자인데, 24는 무엇과 관계된 숫자라 그랬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값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1480인데 이것은 두 번째 다윗별 37 곱하기 40이에요. 여러분 40이라는 수는요. 그 4라는 숫자가 땅을 상징하는 숫자고요. 동서남북, 땅을 상징하는 숫자고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4가 공통점이 있어요. 등장하는 4가. 40일 금식. 40년 광야 생활. 40일 가나안 땅 정탐. 근데 그걸 불순종하는 바람에 40년 광야 생활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괴로움을 당할 거다. 이랬죠. 그래서 이 4라는 숫자가 땅에서 고난의 기간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도 왕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 며칠을 머물다가 돌아오냐면 40일을 머물다 돌아오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승천하시죠? 40일. 그렇죠? 예. 그래갖고 여러분 이 37은 두 번째 다윗별 숫자였죠.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숫자가 888은 그 37에다가 24를 곱한 거죠. 근데 그 24는 아까 다윗별 둘레 숫자였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숫자값은 1480이거든요. 크리스토스. 근데 이 숫자도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요. 이걸 잘 분해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약간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별과 관계된 숫자값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27이라는 숫자는 육각형이죠. 모양새는 육각형이지만 이걸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정육면체죠. 여러분 여기서 정육면체가 보이세요? 여러분 정육면체 요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정육면체를 네네. 3차원을 2차원으로 이렇게 네네. 투영해서 본 것 같은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정육면체는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요, 지성소를 상징하는 모양이에요. 거룩한 장소.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두 개의 단어가 다윗의 별과 관계된 숫자 값을 갖고 있는 단어들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요 두 숫자를 더하잖아요. 그럼 2368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37이 공통인자이기 때문에 24하고 40을 더하면 64가 되죠.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합친 숫자값은 64 곱하기 37인데 37은
다윗별 숫자였죠. 그리고 다윗별이자 육각형 숫자였죠. 근데 64는요.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하면 64거든요. 그래서 정육면체 부피 구하려면 3승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정육면체를 이렇게 투영을 하면 2차원 육각형이 나오죠. 아, 뭐 더 이상 이해를 포기하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 계속 이해해달라는 멘트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37 다윗별과 똑같은 게 육각형이잖아요. 근데 64 정육면체를 2차원으로 표현하면 육각형이잖아요. 근데 이 두 육각형은 서로 같은 육각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차원과 2차원이 같은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정육면체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지극히 거룩하신 이런 것과 관계된. 그 다음에 또 이 64라는 숫자는요. 4의 3승이기도 하지만 88이 64죠. 이 88이 64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를 전후로 구구단을 제대로 안 외운 거예요. 88이 64니까 여기 있는 8을 여기다가 곱해버리면 296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296의 8배인데 이 296이 평범한 숫자가 아니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땅에 해당되는 숫자 값이에요. 땅에 해당되는. 그런데 그 땅에 땅에 해당되는 숫자 값의 8배죠. 그럼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창조의 시간을 끝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놀랍게도 이 숫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잘 껴맞추죠. 근데 이렇게 껴맞출 수 있도록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888은요 이 땅에 해당되는 숫자의 3배거든요. 이 888은 296 곱하기 3이에요. 이건 땅이었죠. 그걸 3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저기 뭐냐 38이 24죠. 38이 24. 그러니까 8과 37을 곱하면 296이 나왔죠. 요게 바로 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8을 이쪽으로 보내면 3만 남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숫자 값은요. 여기 4하고 10인데 8호 40이죠. 그러니까 8을 이쪽으로 곱하면은 296이 되고. 그럼 나머지가 5가 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숫자 값은 비율이 3대 5인 거예요. 3대 5. 그쵸? 3대 5의 비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3과 5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춘 숫자냐면 이건 성경에서 찾기 좀 힘든데 무슨 수냐? 3하고 5는 3대 5가 무슨 수냐면요.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법궤. 하나님의 모세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저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또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법궤 뚜껑 부분에 그 위에 그 만들어진 요 형상은 뭘까요? 이게 그룹이라 그래서 천사예요. 두 명의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로 덮여 두 명의 천사 사이의 요 부분을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속죄소.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는 장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바로 요 속죄소에 해당되는 요 윗부분의 요 덮개의 가로, 세로 비율이 3:5예요. 속죄소의 모양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게. 비율인데 1.5 대 2.5니까 결국 둘을 곱하면 3:5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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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죠. 네. 여러분, 예체능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그 두 단어의 숫자 비율이 속죄소의 비율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속죄해 주신 일이죠. 그 속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가 열려버렸어요. 맞죠? 그건 죄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결국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숫자값 속에 예수님이 하실 일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이루어질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일이 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37이 들어있잖아요. 2368 안에. 2368 안에. 네. 근데 네. 예수가 888 더하면 24잖아요. 네. 그리스도는 1480, 1480 더하면 14. 24 더하기 13 하면 다시 37이 또. 아, 그렇죠. 8을 3번 더하면 24죠. 그렇죠. 그지? 24고, 그 다음에 1480 요걸 더하면 13. 13이 되죠. 13 더하기 24를 하면 37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올려놓으셨네요. 2, 3, 6, 8을 더하잖아요. 그럼 19가 돼요. 19. 19는 첫 번째 다윗별 숫자였어요. 그렇죠? 아, 13이 아니죠. 저 19가 뭐였죠? 19가 육각형 숫자. 육각형 숫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요 숫자 값을 좀 더 세밀하게 분해한 거거든요. 분해한 건데, 그냥 감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 값이 2701이었죠. 네,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해당되는 숫자 값이 2368이었죠. 그래갖고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숫자 값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천지창조 숫자 값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 값을 빼면 333이 남는데 평범한 숫자가 또 아니죠. 아까 111의 3배죠. 다윗의 별들로 가득 찬 숫자죠. 그렇죠? 근데 이 333이라는 숫자는요, 다윗의 별의 9배예요. 9배. 9배. 그러니까 다윗의 별의 64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 값이고요. 두 번째 다윗 별의 9배가 333의 숫자 값이잖아요. 근데 64하고 9를 더하면 도로 73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73 곱하기 37인 거예요. 네. 그래갖고 혹시 333이라는 숫자값을 갖는 성경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지를 또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눈의 결정구조인 육각별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333이라는 숫자값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스노우, 눈 있죠, 눈. 아. 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뭐 쉘레그거든요. 쉘레, 달레시, 쉘레드, 쉘레드, 쉘레드라는 단어가 숫자 값이 33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64는 88이 64였고요. 그 다음에 9는 33은 9죠. 정사각형 숫자들이에요. 또. 어둠도 있잖아요. 네, 뭐 또 여기 333이라는 숫자값을 갖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는요. 어둠이라는 단어. 호셰카 뭐 이렇게 호셰카라는 단어. 호셰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여왕이라는 단어, queen에 해당되는 단어도 333이에요. 연관이 있나요? 제가 여왕이라는 단어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네.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죠? 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맞죠? 아, 네. 근데 예수님이 왕이죠. 아. 그러면 왕의 신부는 왕비죠. 그러니까 왕과 왕비를 위한 천지 창조인 거예요. 함께 누리게 하려고. 천지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어두움인 거예요. 또. 또는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렇죠? 빛과 어두움.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후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빛과 어두움을 합치면 빛도 창조하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셨으니까 다 창조하신 거죠. 아 여기 어떤 분이 전 남자인데 왕비라니까 이상해요. 하긴 그 여성들은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이 그다지 부자연스럽지 않고 그냥 와닿는데 이 남성들은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우리가 신부 그러면은 이게 동성연애인가 이런 의미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천국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의 결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면 완전히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태가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머지가 다 신부예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 있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예수와 하마슈악이 되거든요. 예. 같은 뜻이에요. 근데 예슈아라는 단어는 391이고요. 하마슈악은 363이거든요. 근데 이 두 숫자를 더하면 754가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스는 앞에서 다 분석해서 설명해드렸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슈아 하마슈악은 뭐 하여튼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래갖고서 결국 다윗의 별들로 다윗의 별과 육각형 그리고 정삼각형으로 구성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